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델라웨어 주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산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당초 헌터는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공개 재판을 피해가려고 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벌써부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탄핵 조사 명분도 헌터와 관련된 비리 의혹입니다. I'm excited we have an impeachment inquiry and I want this to take a long time. You don't hear any Republican saying that if Donald Trump committed crimes, h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m.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 기소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탄핵 조사에 대해선 공화당이 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자신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통해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Abner Meganomics, as I'm calling it.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could lose their insurance. Children would not get adequate health care.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이 고령 논란과 공화당 공세 그리고 아들 기소라는 악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